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8월 9일 연중 제19주간 월요일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흗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카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르 한 잎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바리사이 등 당시 기득권자들의 비위를 건드리려 오셨습니다. 또 성전이 그저 시스템 자체를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드러내시고 그 안에서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는 학자들과 사제들의 관료적인 태도를 비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기나긴 시련과 정화의 시간을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은 서서히 잊었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땅만 차지하러 들어온 꼴이 되어갑니다. 부유와 안락에 취해 어떻게 이곳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점점 잊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례는 분명 자녀됨의 여정이었고 자유로운 관계로의 초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노예화시키는 부조리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순환에 갇힌 이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돌보시며 베드로 곁에서 당신의 마음을 세상에 꺼내어 놓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러하듯 주님은 그들의 현실에까지 깊이 들어가시죠. 오늘 물고기 입에서 꺼낸 너와 나의 한 잎은 세상과 닿고자 하시는 주님의 몸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와 진정한 회개의 선물로 변화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도 장차 예수님의 몫을 이어받아 어떻게 자신을 세상에 내어놓아야 하는지 예수님께 특별 수업을 받으며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고 건네시는 손길이 느껴지시나요? 수원교구 나영성 세례자 요한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